안양예술공원은 이름은 공원인데 공원이 아닌 곳. 너무 많은 시설물 또는 너무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막 난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. 더군다나 안양은 이렇게 특별하게 관광 자원이 있지 않은데 이 대표적인 이제 도심 관광 자원이기도 해요.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시설이 과잉이라는 거예요. 너무 많은 거예요. 예. 뭐 이렇게 기둥도 많고 간판도 많고 사인도 많고 상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간판을 막 두 개, 세 개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많은 거예요.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과잉 설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걷어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인만 들어가서 오히려 그 선명성, 가독성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. 이것이 한 1.4km? 2km가 안 되는데 2km가 안 되는 짧은 구간이지만은 뭔가 문화적 컨텐츠는 사실 너무 많고 길을 안내라기보다는 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. 근데 이 안양예술공원의 특성이 뭐냐면은 예술 작품이 많다는 거예요. 우리가 새로 하고 있는 이런 사인이나 안내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작품으로 오해받으면 안 되겠다. 과한 조형 언어를 최대한 자제하고 정보는 명확하게 전달해 주되 이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거나 충돌해서는 좀 곤란하다. 시민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문제를 풀어가거나 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거지?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것을 오염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동력이 정부에 있지 않고 그 예술공원 안에 있는 상인회와 시민들한테 그 동력을 이식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미래의 디자인이 그런데 더 가치가 있고 이 공행공 사업의 비전이 나는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있다고 봅니다.